환경단체가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주성 기자입니다. 쇳물을 녹이는 고로 상부에서 유독가스 등이 솟구쳐 나옵니다. 밤인데도 순식간에 근처 하늘을 뒤덮어버립니다. 환경단체가 이런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연간 150회 이상 고로를 정비, 재가동하면서 폭발 위험을 명분으로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배출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에 위장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녹색연합은 또 포스코가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공개하고 환경영향조사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 산단의 대기오염 배출구를 모두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성분과 총량을 공개하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양만 등의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남 당진, 광양만, 울산 동북권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막대하게 배출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를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